여러분, 오늘은 조혜련이랑 호캉스 서면 부산 롯데호텔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영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혜련입니다. 네, 사실 저는 호캉스를 주로 얘랑 가기 때문에 제 호캉스 메이트입니다. 요즘 친환경 중요시해서 그런가? 라운지에 가볼 수도 있고. 며칠 기가 특이합니다. 클럽 라운지는 아니 원래 그 조식도 원래 라운지에서 먹는데. 내일은 조식을 라세니에서 먹으라네. 그렇지 여러분. 누가 보면 몇만 명인데. 그러니까 수익 내는 자이겠다. 회원상 인사 한번 하세요. 잠깐 생각해낸 게 그건가? 안녕하세요. 티꼼데가 없네? 여기 있지. 따라라라따 객실에 들어왔습니다. 객실이 뭐 일반적인 아마 디럭스 객실일 거예요. TV는 작고 물은 두 개 제공이 되어 있고 이상한 서랍장? 이거 서랍장인가? 이런 서랍장, 되게 어설픈 서랍장이 있습니다. 퍼시스 의자가 있고 이걸 소파라고 말하기도 애매하지만 어쨌든 소파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뷰는 저기 서면이 보이는 네오스포 건물이 보이는 뷰고 그 야외 수영장이 지금 리노베이션 중인데 지금 여기서 약간 보이거든요. 약간 저기 살짝 보이는데 옛날에는 이 수영장이 뭐랄까 그냥 통짜 직사각형이었는데 지금 보이는 모습은 약간 뭐랄까 계속 뭐랄까라네. 아무튼 곡선으로 되게 잘 꾸며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참 공사 중이네요. 마무리 공사 중인가 봐요. 그리고 이게 지금 왼쪽에 있는 게 롯데백화점의 공원 모습이네요. 그렇습니다. 제 친구 조혜련은 지금
자기 블로그에 올릴 것들을 열심히 지금 찍고 있습니다. 비켜주세요. 네. 이게 뭐야? 비싼 거야? 발렌타인 얼마야? 헤네시도 있고. 뭐야 이거? 시소닌가? 이건 무료인가? 무료겠니? 깨우. 와인과 잔과 오프너. 욕실이 뭔가 살짝 리모델링을 한것 같은 그런 느낌? 잘은 모르지만 왜 이렇게 낮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왜 낮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깔끔하네요. 이제 약간 다이그 호텔들이 그 일회용 어메니티를 제공하지 않는가 봐요. 이거 거의 이 뭐라노 이게 뭐랄까 통째로 제품을 갖다 놓고 있네요. 계속 나는 지금 계속 이 노래만 거의 이 노래 가사가 그 시대하고 드라마하고 똑같아. 그 이거 말고서 바람이 되었나 뭐 그것도 있잖아. 근데 난 그것도 그거보다 있고. 이게 더 좋아. 아시는 영화들 하나 있으십니까? 건, 글로리, 새드엔딩 다 드라마 복선이었다고 사람들이. 그래서 이걸 정주행을 할까 말까 하는데 이거 만약 1회부터 보면 내가 너무 힘들 것 같아가지고 나도 너무 이거 감정 소모가 아니 짤만 심하잖아. 봤는데 계속 눈물이 나는 거야. 그래서 아 진짜 저 시대에 살았으면 어땠을까 이 생각까지 하고. 너무 입체. 근데 그 시절에는 이룰 수가 없지. 이루기는 힘든 시절이고, 그리고 김은숙 작가가 너무 잘생긴 게 뭐냐면, 이게 사실은 이제 좀 허구가 들어가잖아. 근데 너무 사실을 기반으로 한 약간의 허구잖아. 거의 허구도 없는 것 없다 같아. 거의. 짤만 봤는데도 너무 거의 허구가 없고, 진짜 거의 사실을 기반으로 써가지고. 내가 호텔 델루나 같은 전생 환생 이런 무속적인 거 좋아하니까 25분이다 가자. 에디씨.
사진 자료 되니까 얼마나 퀄리티가 높은 게 어? 여기 유튜브가 얼마나 퀄리티가 높은데? 난 퀄리티 없는데? 어제 전부 다 하나 위스키를? 요즘 우리나라에 위스키 구하기 어렵다던데. 요즘 하이볼이 워낙 예쁜데라서 식당마다 하이볼 없는데. 아니, 일본에 가니까 그 말통 2.7리터? 그게 5,000엔 하더라고. 맞아. 어. 우리 담금 좀 할 때 그런 사이즈. 짠. 확실히 이 메인 뷔페에서 먹으니까 가짓수가 훨씬 많네.